19장.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라고 우겼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네게는 나를 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돌로 포장된 바닥, 아람 어로는 가바다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때는 유월절 주간의 예비일이었고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의 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십시오 하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신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을 신포도주에 흠뻑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었고 다음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비일이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